다크사이드 코리아님, 은현장님께 사과하십시오. 장사하신 은현장님께서 드디어 해명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그동안 공개하라던 실시간 홈택스 자료와 통장 내역들이 모두 나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진호 기자가 공개했던 내용들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진호 기자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업로드했던 장사하신 관련 영상 속 내용들과 실제 은현장님 해명 영상이랑 비교해보시면 이번 사건을 쉽게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보이시는 곳은 서대문 형무소인데요. 제가 이곳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만간 이런 곳에 들어갈 몇몇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서운 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인데요. 일단 유튜브의 파급력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는 데다가 명예훼손죄 인정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손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은현장님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완벽하게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크사이드 코리아님 이제 저격 영상을 그만하셔야 합니다. 다크사이드 코리아님이 그 어떤 채널보다도 위험해 보입니다.